오늘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.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지원액은 업체당 100만 원씩입니다.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되지만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받은 적이 있는 약 200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.